이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했을 때는 라이드는 추돌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드인 입장에서는 항상 승용차를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뒤따르든지 할 때는 좋지만 승용차에서 보이는 사각지대에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급하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뒤따라오던 승용차의 추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앞쪽을 벗어 서서히 차선 변경을 들어가라는 것이고요. 그런 좌측 우측 백미러를 통해서 오고 있는 차를 확인하는데요. 현재 이 위치에서는 뒤에 오는 승용차가 보이지 않습니다. 어깨 쪽으로 살짝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하면서 뒤따르는 차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차선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돌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.